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집이 좀 모양도 많이 변했고요. 위치도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저번 방종하고 바로 그날 알차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1층이 사라지고 2층이 뚫리고 전원 사살, 완벽한 공룡 클리어 데스까지 선물을 안겨주시는 바람에 집을 새롭게 옮기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집이 없어지고 공룡들이 죽어나가도 그거를 복구한다라는 거를 방송을 제외하지 않고 방송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저희가 뭐 짜고 뭐 오늘 뭐 이거를 해야 되고 이런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냥 무한도전처럼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그들만의 스토리, 삼시세끼 스토리로 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복구는 하긴 했어요, 지금. 왕왕이 뭐 다양한 공룡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츰차츰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삐딱님과 오늘 비카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비는, 안녕하세요. 그렇죠, 노비 하우스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비카님이 앞으로 여기서 감시와 또 그리고 닝구님께서 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은 채찍질이죠. 그렇죠, 많은 채찍질 부탁드리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터렛도 위에 있긴 있는데, 터렛도 지금 터렛 구하려면 철 필요한 거지, 삐딱님.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수도관도 지금 철이 더 필요하니까 일단 철을 구하러 갑시다. 옆. 일단 나가 봅시다. 저희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요? 캥거루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동 수단이 뭐 이렇게 하나가 그렇게 많은 게 없어? 하나씩 있는데. 아니, 티라노, 렉스는 맞습니다. 다섯 저기요. 마리. 아, 렉스. 렉스가 다섯 마리, 안내드릴까? 하나씩 뽑아 그러면은. 마리씩 야, 있네. 여왕 있네. 한 마리씩 뽑고 가. 화끈하십니다, 역시. 뭐야, 이거. 저 비카니, 예. 이번에 티라노 타봤어요? 이집 새로 이사 온 다음에? 네, 한번 타봤습니다. 아, 한번 타봤지? 예. 이게 바로 노비 해방이야. 이제 티라노 막 타도 돼. 역시, 하늘 같은 마무님, 그 당신의 아량에 정말 저희 방송을 방출 수가 없습니다. 비카니, 진심입니다. 너무 핥지 마세요, 허니까. 알겠습니다. 핥아가지고 저기 변비 걸려요, 똥꼬.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 가슴 깊숙이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진심. 왕왕이 1호기 돌아온 거요? 아니지. 잠깐만. 하여튼 우리가 왕왕이를 너무 좋아해. 야, 왕왕 1호기는, 왕왕 1호기 갖고 나가. 왕왕 1호기 갖고 나가. 왕왕 1호기 갖고 나가. 삐딱님. 네, 나가 주차 좀. 아, 주차 그래, 좀, 주차 주차? 좀. 주차. 왕왕 1호기 갖고 나가. 야, 오지네. 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출발하는 게 호구킹이랑 왕왕이랑 그리고 왕왕이, 왕왕이, 그리고 왕왕이. 그래서 철이 많이 나온 구간이 어디죠? 누구시지? 자, 철을 삐딱이로 철을. 문 닫고 오세요, 문. 문 닫고 와, 문 닫고 와. 자, 이동합시다. 여기는 근데, 그렇게 멀지 않네? 원래 서식지하고. 네, 좀만 한 1분만 달리면 그 옛날 집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먼 곳에다가 지금 한건 아닌데, 서식지를 보니까. 네. 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방줄기를 따라가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생긴 철들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철 구하다가 근데 그거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고질라 또 만나면 어떻게 돼? 도망쳐야 됩니다. 아, 무조건 도망인가요?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츰 이제 철을 캐 나가면서 갑시다. 일단 골렘한테 지지도 않는데 이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언젠가 진짜 골렘도 한번 정복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럽힌 죄를 톡톡 쓰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삐딱님, 삐딱님 왕왕이는 좀 아껴. 혹시라도 몰라,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껴 아껴. 아, 그래서 왕왕이에다가 체력을 1만을 찍었어. 1만? 많이야 체력. 아, 오졌네. 잠깐만, 저기 있는 애들 티라노 두 마리 먼저 점검 들어갈까? 잠시만요. 아, 여기 철 캐고, 철 캐면서 가자. 철 캐면서. 아, 좀 철 좀 하고. 내 팔짜리. 아, 쟤네들 지금 정찰하는 거야? 아, 내 몇 짜리인지 확인하려고. 오케이. 잠시 티라노 있는 똥. 약간 그 뭐 랩에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 치는?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 좀 우리가 좀 이제 좀 100립 이상이면 데리고 갈라고. 규모면 좀 명성을 떨쳐야잖아요. 근데 뭐 팀에 약간 뭐를 또를 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명성을 떨쳐야 되니까. 아, 명성 떨친다고. 네, 저런 허접한 티라노는 키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원 레벨 680을 넘어야 키우죠. 이게 입시 조건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네. 옛날에 한 5짜리 잡고 그랬는데. 비카니. 예. 평민 되더니만 바로 이제 머리 돌아가네. 당연하죠. 이제 예. 약간 좀 이제 사람이 이렇거든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평민이 되면 노빌 때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아, 왜 나는 저기 못 깰까? 왜 나는 저 티라노를 못 타볼까? 일명 패배자의 외침이죠. 비카니. 예. 노동 적당히 해도 돼.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공룡 먹읍시다. 티라노 완벽하게 좀 이렇게 하자. 티라노를 다 죽인 다음에 새로운 공룡 끌고 오면 그건 남인 거야. 이 자식을 매우 쳐라. 아까 입력하십니다. 한 마리 사라졌다. 도망갔다. 한 마리는 없더라고. 여기 철 캡시다. 여기 철 하나 있다. 미안해. 동굴이 밟았네. 지금 수도관 철 몇 개 필요하죠? 일단 그 나중에 골렘을 테미하기 위해서는 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작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다 있더니 골렘 말고도 오늘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한가 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선 철 물탱크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파이프 하나에 철이 몇 개 드나요? 할까요? 물탱크 예. 만드는데 철 몇 개 들어? 300개였나? 400개였나? 300개? 그러면 지금 정도는 다들 이 정도면 거의 다 채웠겠는데? 나 철 100개 캤거든? 저에게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에 지금 털에